확실했는데요. 저는 분홍색의 키티도 좋지만 초록이나 파랑색 계열의 키티도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수달보나님의 댓글대로 초록색으로 색칠했는데요. 한 가지 초록만 사용하면 밋밋할 것 같아서 두 가지 초록을 사용해봤는데 여기 다음 댓글대로 색칠 공부는 많이들 좋아해주셨던 프린세스 미미 색칠북이에요. 예시도 다양하고 공주 컨셉으로 나온 거라 댓글대로 버전하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되도록이면 한 분이 하나의 예시만 추천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댓글이 좀 부족해서 남은 예시는 제가 평소에 칠해보고 싶은 대로 색칠해봤는데 이번 키티는 인어공주색으로 색칠해본 거예요. 마지막 사과먹는 키티는 여름 버전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헬로키티 댓글대로 색칠공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